자, 일단 오늘 고백 참기 컨텐츠를 할 건데 예. 오정이가 고백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아, 이번 빼고 하면 안 돼요? 싫어 싫어. 애매차게 거절해 주마. 1회 거절당 거절한 사람한테 돈이 2만원씩 들어갑니다. 오! 만약에 우정이는 고백을 성공시키면 2만원이 우정에게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해야겠네. 어떻게든 고백을 거절을 고백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든 거절을 해야 된 거예요. 오늘 총 3번 하는 거예요? 총 3번. 지금 6만원짜리 뭐 아이템이라도 사놓고 미리 사놓고 몇 번을 만드는 거야? 그쵸. 자, 일단 첫 번째로 고백 하는 상황극, 싸우는 거 풀어주는 상황극, 헤어지려는데 그러는데 잡는 상황극. 헤어지려는 거는 며칠 사귀었는데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이 이제 본인이 헤어지자고 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에 한번 쳐면 되네. 한번 쳐면 각서 괜찮네. 맞네. 잠깐만 본인 참으셨어요? 마치 참을 수 있는 거 생각하고 피식피식 웃거나 웃음을 참는 게 보이면 지는 겁니다. 아, 웃으면 안 돼요? 네, 생각보다 깐깐해요. 상황에서 몰입 깨진다. 그럼 지는 겁니다. 아, 몰입이 네, 몰입이 깨지면 지는 겁니다. 다 못 참으면 셀카 찍어주시겠답니다. 같이. 오, 셀카. 중득. 자, 4분 타이머로 가겠습니다. 4분 타이머. 첫 번째 상황극, 고백 참기 상황극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렀어? 오빠 달려 있어. 무슨 말? 아, 듣기 싫어. 하지 마. 한 번만 들어줘. 알았어, 들어볼게. 우리 알고 지낸 지 오래됐잖아.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나 오빠 좋아하는 거 같아. 왜? 야! 뭐해? 나와! 뭘 못 참아! 얘 뭘 못 참아! 야, 이유만 듣자! 이유만 듣자! 왜 좋아하는지 이유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나가 빨리 하시다. 아니 근데 이 X를 즐기러 왔는데 그냥? 제가요? 아니요, 저 프로예요. 4분 타이머 시작!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우정님. 네, 잠깐만요. 아니, 많은 사이로 해야지. 아, 소개팅 아니야, 소개팅. 아니, 우리 맘대로 할래. 어? 내 편 들어줬다. 사겠다. 아니, 알겠어. 안녕하세요. 아, 어, 반가워. 지난번에 봤었지? 제가 또 보고 싶다고 계속 막 불러달라 했어요. 아, 얘기 들었어, 쫀득이한테. 어디까지 말했어요? 어? 아, 그냥 계속 보고 싶다고. 첫 만남 때 향기 좋았다고. 뭐 그랬던 거 들었던 거 같네. 근데 맨날 안 넘어지시다고 오늘 왜 나왔어요? 아, 사실 그 방송은 방송처럼 이제 컨셉으로 했던 거고 사실 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오빠는 제 스타일인데. 아니야 즐기러 왔어. 아, 제가 기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그래서 저한테 정 떨어졌을까봐 제가 아닌데? 말도... 좋았는데? 얼마나 좋아하셨어? 나 오히려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야. 아, 그게 뭐야? 3명한테 3분이었는데 지금. 아, 나 뭐야? 고백 거절하라고. 심지어 고백을 하지도 못했어, 이 부자. 어? 그냥 안녕하세요 끝났어, 나. 중득. 자, 두 번째. 아, 이제 원래 사귀었는데 화가 났어. 4분만 버티면 되지? 네, 4분. 진짜 화가 잔뜩 났어요. 너 부천 왜 갔어? 나 거기 집이라서. 너 근데 왜 밖에서 술 먹어, 다현이랑? 다현이가 힘든 일 있었대. 힘든 일 있다고 남자랑 그렇게 2대1 헌팅해서 술을 마셔? 친구 아빠인데. 그럼 내가 미안하다. 오늘은 왜 늦었는데? 나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미용실 갔다 왔어. 누가 나한테 잘 보이래? 시간을 지키라고, 시간을! 미안해. 그래, 알았어. 미안하잖아. 왜 이렇게 약속 맨날 늦어? 미안해. 아니, 처음에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
아니, 아, 설정 혼자, 잘못 혼자 막나. 아니, 아니 근데 우리 다시 할게. 설정을 잘못 잡았어요. 오빠 늦어서 미안해. 어떻게 맨날 늦냐. 지난번에 내 친구들 만날 때도 늦더니. 아니 나 오빠한테 잘 보려고 뛰어오다가 넘어졌어. 다쳤어. 어디가? 아니 걱정, 아니 걱정, 걱정해주면 안 돼요. 너무 착한데요? 너무 착해요. 아 지금 근데 우정이가 지금 반칙 써. 그러니까, 아 너무 착한데요? 다쳤다는데 어떻게 화내. 하신 걸로 하고 아, 이제 그... 전날에 남자 끼고 세 명이서 술 먹었는데 와 진짜 세. 끝까지 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 거야. 와 세다 그럼 세다. 너 어제 뭐 했어? 나 어제 술 먹었어. 누구랑? 아는 오빠들이랑. 그치? 응. 솔직하게 말하네. 그래도 왜 그랬어? 진짜 술 먹다가 재밌어가지고. 내 눈을 봐. 오. 말해봐. 야 이게 야, 뭐야? 우리한테 먼저 뭐야? 아니, 먼저 없잖아요. 너 40채로 왔죠 오늘? 아니, 근데 먼저 어? 오셨잖아요. 아, 저 원래 화를 진짜 안 내가지고. 너 미안해. 어? 아니야,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제가 일단 뭔가 알아냈어요. 비주얼 때문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럼 안경 벗고. 안경 벗고 하면은 조금 그나마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설정하자. 어, 미안해. 너 똑같은데 안경 벗어. 아, 진짜. 안경 벗어. 아, 진짜라고. 진심, 진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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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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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해야겠다. 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연락 안 된 거 미안해. 연락 왜 안 됐어 저번에? 너 배터리 다 돼가지고 못했어. 너 오빠 나 좀 보고 말해. 아 잠시만. 아이 아 이거 스킨십 반칙이잖아. 부드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분이 아야. 아나 아, 진짜 조금만 더 말하면 안 돼 이분이. 중독. 자 이제 마지막 상황입니다.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얘네 헤어질 때까지 늦네. 마. 누구세요?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 나 진짜 상처받아. 상처 받으라고 한 거야.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나 너 싫어. 나는 진심이야? 어, 난 너보다 난 슬렌더 싫어해. 너 슬황? 아, 나는 육황이 좋아. 왜? 야, 진짜 상처 받지 말자. 개그잖아 이거. 형 헤어질 때 그렇게 말할 거야 진짜. 알았어. 아무튼 아니 난 근데 너 맨날 그 부천 가서 술 먹는 것도 싫고, 나 그 너 막 방송하는 것도 싫고 그냥 싫어. 다 그만할게. 진짜? 야 방송을 나랑 끝냈잖아. 야 이게 말이 되냐? 네. 나 왔어. 할 말이 뭐야? 우리 그만하자. 왜? 너랑 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노력할게. 아니 매번 그 얘기잖아 매번. 이건 진짜인데. 너 그 말만 세 번째야 지금. 아 좀 지긋지긋해. 나 진심으로 노력할게. 아니 너 어떻게 노력할 건데? 오빠가 하라는 거 다 해. 너 MBTI F지? F였지? 아니 나 T야. 그것도 짜증나. 너 때문에 T가 싫어졌어. 나도 T인데. 나 오빠 좋아. 아니 뭐 어떻게 뭐 T면 뭐 어떻게 고치겠다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을 하던가. 오빠 싫어하는 것도 안 하고 오빠 좋아하는 것만 할게. 아니 뭐 그럼 내 눈앞에 지금 사라져줘. 안 돼. 왜? 또 아 또 안 지키잖아.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잖아. 맨날 웃고 바보 아니야. 이 바보야. 야이 개새끼야. 너무 이쁘네. 뭐라고? 이게 바보라고? 진짜, 너무 진짜 아, 바보. 상처 안 받았죠. 진짜 오빠 딸이 뭐야? 그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성격을 맞춰봤지만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성격을 이제 더 맞추기가 보고 아닌데 도대체 안 보고 할 때 괜찮은데 눈을 마주치니까 말을 더듬네. 이게 더 늦게 되네. 나 좀 마시죠. 2주밖에 안 지났어요. 좀만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도 이제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나 오빠밖에 없어. 그거는 나도 이제 인정하는데 이제 성격 차이가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손 대는 거 없이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아 이거는 진짜 찐이지. 아 이거는 진짜 찐. 아 참지 못해. 아, 진짜, 나 좀만 더 버텨볼게. 이거 손 대는 아 손을 대서 안 될 것 같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이 앞으로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만날 바에는 서로 좋은 길을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너를 좀 불렀어. 안 돼. 나 오빠 하루라도 없어. 안 돼.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지. 맞아. 야 이 개새끼.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긴 해. 아이씨. 중독. 벌써 끝인가요? 아니 끝났어요? 네. 아니, 벌써 끝이에요? 야 끝이라고요? 6만원 주기 한 번만 더 하자. 어? 6만원 주기 한 번 더 하자. 반대로 해볼래? 반대로? 반대로 한 번? 괜찮아? 한 번만? 그래? 중독. 시작. 썸. 아 제가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방송이니까 한 건데. 야 구경 안 해 너한테. 안녕 우정아. 안녕.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진짜 한 5분 전쯤에 방송하고 있었어. 아 그래? 아 너 아직도 방송해? 응. 아 나 이제 방송 그만했어. 왜? 뭐 이제 뭐... 아니 안 물어볼래. 왜? 별로 안 궁금해졌어. 그래? 왜 이렇게 오늘 까칠해? 그 사람 느낌 있잖아 불길한. 귀엽네 오늘. 요새 뭐 썸 타거나 뭐 그런 사람 있어? 응 많아. 그래? 5명 정도 있어. 야 나와라 영화 안 될 것 같아. 야 그래도 고백하는 말이라도 그래, 들어보자. 고백하는 말이라도 들어보자. 고백해봐 일단. 고백해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너가 좋아. 우리 엄마. 나와라 그냥. 야 그래도 말이라도 했잖아 넌. 그래. 엄마. 시작. 조심해 이거. 안녕하세요 우정님. 네. 예전부터 쭉 지켜와봤는데 네. 이제 너무 제 슬렌더가 너무 제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저 지금 살쪘어요. 살이 얼마나 찌셨는데요? 네, 65kg만 쪘어요. 저는 100kg 이하는 다 슬렌더로 봅니다. 슬렌더네 그럼. 아직 슬렌더. 아,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셨어요. 네, 슬렌더시고 제가 하는 방송 제가 맨날 돈에 하면서 쭉 제가 봐왔거든요. 그래서 아, 네. 아이디 엄마는 외계인으로 제가 항상 10만원씩 쏘면서. 아 엄마는 외계인님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팬미팅 자리지만은 이제 네.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잠시 제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우정님보다는 안 아름답지만은. 근데 저 꽃가루 알러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비타민인데 이거라도 어떻게 아, 다른 걸로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쪽으로 받으시고 혹시 그 전화번호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핸드폰 요금을 못 내서 해지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무전기사 드릴 테니까 아. 전화번호만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가지고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혹시? 지금 썸 탄 사람이 뒤에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아 그 제가 뒤에 다 두 명 다 죽이고 왔거든요 방금. 너 혹시 요금 내줄까? 중득. 쫀득이도 한 해야지 송이님 있으니 확실히 거절할 수 있겠지. 저기요 죄송한데 저는 하면 죽어요. 저는 하면 죽어요. 예. 소미가 그리고 그런 말 써. 오빠 바람 피면은 걔랑 너랑 다 죽는 거야. 아니 근데 걔 꼭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 존나 가만히 놔둬도 죽는 거야. 야 이 개. 아무도 뭘 안 하는데. 야 죄송해 왜 걱정하는 거야 존나. 아, 재밌었다.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맞잖아. 이거 컨텐츠 할 때마다 항상 저체들 2시간 정도 하고 컨텐츠는 20분 만에 끝나. 그러니까 너무 짧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나? 디펜스가 불가능해요 사실. 아니 솔직히 그게 못 감 이거.